2021년 고1 모의고사 9월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뭐 내신 공부하는 거니까 관계없는 문장은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자, 그러면 이 단락은 어떤 전체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 먼저 메인을 던졌어. 첫 번째 문장에서 메인을 던졌고 이게 gigantic effect에 관한 이야기야. 과연 이 gigantic 효과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그 gigantic effect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 과정이 아래쪽에 쭉 나오게 돼. 그리고 또 이렇게 보통 연구가 나오면 연구의 결론이 주제가 되지. 그래서 이 연구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결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단락도 뭐 크게 본다면 주제를 제일 처음 던졌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서 연구를 소개하고 있고 그 연구의 결과 아래쪽에 이제 부연, 어디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이런 단락, 일단 제일 추천한다고 하면 그 빈칸 문제 조금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빈칸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던 주제라고 했던 부분과 제일 아래쪽 부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단락도 어법 문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어법은 뭐 이 35번 같은 경우는 먼저 끝나고 나서 한번 한꺼번에 너희들한테 어법을 정리하도록 할게.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Gigantic effect는 is commonly 종종 언급되어집니다. 자, 원래 refer to A as B지. A를 as 이하로 언급하다는데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refers to as가 된 거다. as로서 언급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잠재의식적인 마음의 경향, 그 경향으로 언급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to remind you of a task. 너에게 그 과업을 상기시켜주는 잠재의식적 마음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과업은 완성되지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부사절이 들어왔다. 그 과업이 완성될 때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자, 그런데 잠재의식적인 마음이야. 그런데 이 마음은 바로 당신에게 완성되지 않은 과업을 상기시켜준대. 언제까지 상기시켜주냐 하면 그 과업이 완성될 때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 과업이 완성되지 않으면 완성될 때까지 그 과업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켜주는 잠재의식적인 마음의 경향. 바로 그게 gigantic effect가 된다고 하겠어.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 to remind 이하 부분 빈칸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바로 Bloomer Gigantic,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이 결과를 이제 끌어내게 됐는지가 나오게 된다. Bloomer Gigantic은 was a Lithuanian psychologist, 리투아니아 심리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관계대명사지 1920년대에 적었습니다. 뭐에 관해서? 바로 그 효과, 과업을 완수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적었대. 바로 과업을 완수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효과, 바로 gigantic effect에 대해서 적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 효과를 뭐 하는 동안? 자, 지켜보는 동안 웨이터가, 오형식이지? 이거 지각동사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보고 동사원이 왔다. 웨이터가 레스토랑에서 서빙하고 있는 동안에 그 효과를 알아차렸다는 거야. 자, 어떻게 알아차렸느냐? 그 웨이터들은 would remember order. 하나의 주문을 기억할 것입니다. 해놓고 however, 부사절이지. 아무리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 주문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자, 언제까지 기억하냐? Until the order was complete. 그 주문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리 복잡한 주문이라 하더라도 기억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나 they would later find it difficult.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 오형식이야. It은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to 이하다. 그러니까 뭐를 알게 되느냐? 그것이 어렵다는 것. 목적 보호자리니까 형용사 맞지? 자, 뭐가 어렵지? 바로 그 주문 기억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주문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완료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음식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아무리 복잡한 그 주문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주문이 완료가 됐어. 음식이 다 제공이 됐어. 그러면 나중에 그 주문 기억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gigantic은 did further studies. 더 추가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현재 분사다. 연구 밑에 들러붙는. 어떤 연구? 바로 성인과 아이들 둘 다에게 퍼즐을 주는 연구.
자, 어떤 퍼즐? 완료하라는 퍼즐. 그리고 나서, 자, interrupting, 어디 뒤에 붙냐 하면, 바로 studies 밑에 붙는 거야. 바로 방해하는, 그들을 방해하는. 뭐 동안? 그 과업의 몇몇 동안에 그들을, 바로 어른들과 아이들을 방해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 결과, 바로 연구의 결과가 나오잖니. 자, 연구의 결과가 바로 주제문이지. 그래서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었습니다. 뭐를 보여주었느냐? 성인들과 아이들 둘 다 remember the task, 그 과업을 기억했다고. 자, 어떤 과업이겠니? 완수된 과업이겠니? 완수되지 않은 과업이겠니? 당연히 완수되지 않은 과업이겠지. 그래서 hadn't been completed, 완수되지 않은 과업을. 뭐 때문에 기억했지? 바로 interruption, 방해 때문에 완수되지 않은 과업을 better, 더 잘 기억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뭐보다? 바로 어떤 과업들보다, 이거는 과업을 받는다. 어떤 과업? had been completed, 완수되어진 과업보다는 방해 때문에 완수되지 않은 과업을 더 잘 기억했다. 이게 바로 자이겐이 효과 아니겠니? 그래서 빈칸 문제 추천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그 subconscious mind, 무의식적인 마음 밑에 들러붙는 이 remind, 이 이하 부분, 이 부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성인들과 아이들이 기억한다 과업, 어떤 과업이니? 완수되지 않은 과업, 그 방해 때문에 이런 부분 빈칸에도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 어법도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단락 일단 기본적으로 빈칸, 그 다음에 주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어법을 좀 봐야 되는데, 어법은 지금 선생님이 이거 좀 지우고 나서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이거 아까 언급했던 거야. 원래 refers to A as B라고 이렇게 A as B인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A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is commonly refers to as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틀리게 될 것 같으면 refers to를 없애고 그냥 a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부분 익혀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업을 완성되지 않는 채로 남겨두는 효과인데, 이게 바로 오형식이야. 오형식. 목적어, 목적보. 그래서 목적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게 되는 거지. 틀리게 내는 것 같으면 이거를 incompletely, li를 붙여가지고 이 부사로 내놓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오형식이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뭐 매일 나오는 건데 while 절이 왔어. 이 while은 접속사야.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봤을 때 ing를 이거 동명사절 아니냐? 그 전치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during 막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while 다음에 ing가 나왔다는 거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he was가 생략돼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에서 주어 비동사 생략할 수 있잖니. 주절의 주어하고 같을 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watch는 아까 얘기했는데 지각 동사잖아. 그래서 목적보호 자리에 이렇게 serve, 동사 원형용보다. 물론 뭐 serving 해도 아무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how complicated 해가지고 이거는 부사절이 들어온 거야. 이 부사절에서는 뭐가 생략돼 있냐 하면 it is가 생략돼 있어. How complicated it is가 되는 거지. 여기서 is이 가리키는 게 뭐냐? 바로 그 주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주문이 복잡하니 주문이 다른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니, 복잡한 주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PP 형용사가 온다는 거. 그리고 find it difficult에서 이거는 감옥적어야. 진목적어가 to 이하고, 뭐 간혹가다가 이 감옥적어를 that 이렇게 적으면 틀린다는 거지. 감옥적어는 it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it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difficult. 당연히 목적보호니까 형용사가 와야 된다. 자, 그리고 gigantic did further studies 할 때 studies 밑에 들러붙는 현재분사야. 현재분사가 이렇게 명사 뒤에 들러붙으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고, 바로 수식하는 현재분사가 수로가 되는 거지. 이 연구가 성인들과 아이들에게 퍼즐을 줬잖아. 능동이잖아. 그래서 ing가 왔어. 근데 이걸 조심하란 말이야. 자, 여기서 to complete는 퍼즐 밑에 뒤에 들러붙는 형용사다. 완수해야 할 퍼즐을 줬어. 그리고 나서 이 interrupting이 바로 studies 밑에 붙는다는 거야. studies 밑에. 마찬가지로 현재분사가 들러붙는 거지. 어떤 연구? 그들을 방해하는 연구야. 그지? 그들을 방해하는. 그래서 이게 ing 된다는 거. 그 다음에 during 같은 경우 표시는 안 했는데, 이 during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전치사인 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 그리고 자, 이 부분 지금 혹시 너희가 헷갈릴까봐, 이거 분사구문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는데, 이거 분사구문으로 볼 수도 있어. 이거 분사구문으로, 예를 들어서 이 giving 밑에 들러붙는 이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형용사 구의 분사구문,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지. 성인들과 아이들에게 완수해야 할 퍼즐을 주는 연구야. 뭐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방해하면서 그 과업의 몇몇 동안 이렇게 봐도 뭐 아무 문제는 없어. 어쨌든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 interrupting이라는 거 그거 잘 알아두라는 얘기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task 밑에 이제 관계사가 붙었는데 이 과업은 어떤 과업이야? 자, remember 기억하는 것보다 앞서서 이제 완수가 되어진 거지. 그래서 바로 head PP 과거 완료 왔고 그런데 과업은 완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과거 완료 수동형 거다. 그리고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온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부정대명사인데 부정대명사가 뭐를 받는 거니? 이거 과업을 받는 거야. 근데 과업은 복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the once가 왔다는 것. 틀리게 내는 거는 뭐 the one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게. 그 정도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뭐 어법으로 볼 것도 굉장히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